이렇게 좀 모양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저 반지름 값은 문제돈이랑 비슷할 정도로 그냥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. 너무 차이나게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시면 안 되겠죠. 예, 안녕하세요. DC입니다. 오늘은 접선 사이호 반지름값 측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DC 학교방에서 학생분이 여기 반지름값이 50인데 어떻게 측정하나요?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. 이건 제가 예전에 유튜브 강의를 올려드렸는데 그 예제랑은 좀 다른 경우입니다. 그럼 반지름값 구하는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. 지금 보이시는 예제는 비슷한 경우인데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정면도에서 보시면 이 호가 이 세 개의 호와 이제 접선을 이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따로 저 호의 반지름 값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. 예를 보여드리면 우선 여기에 저희가 이제 호를 한 개 스케치해야겠죠. 그럼 대충은 이런 식으로 호를 스케치해줍니다.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접선 구조 쪽을 선택해줍니다. 호의 끝쪽 선택하시고 위쪽을 선택해줍니다. 아래도 마찬가지로 호와 그 다음에 원을 선택해줍니다. 그 다음 대충 호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이동시키세요. 그 다음 늘리기로 양쪽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. 제 인벤트 단축키는 V입니다. 단축키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호와 이제 이 원이 접선을 이루고 있다.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접선 구조 조건으로 이 호와 원을 찍으시면 되겠죠. 그러면 이 호의 반지름 값은 자동적으로 구해지기 때문에 이 반지름 값을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런데 저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이 호와 이 원이 좀 떨어져 있죠. 그러면 이제 이 호의 반지름 값을 여러분들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. 치수를 기입한다는 제고 우선 50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만 도에는 똑같이 호가 그려졌죠. 그런데 저 50이란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하신 겁니다. 저 반지름 값은 규격 치수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. 이 반지름 값이 48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52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좀 모양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저 반지름 값은 문제돈이랑 비슷할 정도로 그냥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. 너무 차이나게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시면 안 되겠죠. 그런데 대충이라도 저 반지름 값을 알고 싶다 그러실 때는 문제도면에서 이 호와 이 원 사이에 제일 짧은 거리를 자로 측정하시면 됩니다. 제가 보기엔 한 2mm 정도 되겠네요. 그럼 인벤트에서 치수를 뽑아줍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로 측정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. 저는 2mm를 입력하겠습니다. 그 다음 이 호의 반지름 값을 뽑아보면 이제 50.7이라고 나왔죠. 근데 저렇게 2mm라는 치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 호의 반지름 값이 들어가진 않습니다. 그럼 이제 저 호의 반지름 값이 아 대충 52원에 알 수가 있죠. 그러면 이제 이 치수를 여러분들이 지워버리고 반지름 값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. 반지름 값이 50.7이기 때문에 51 입력해도 되고요. 그런데 51보다 이제 52 치수는 이렇게 좀 편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50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선으로 여러분들이 중간에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겠죠. 전부 다 스케치 하실 필요는 없고 4분의 1 여러분 스케치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돌출 단축키 1을 누릅니다. 그 다음 이제 프로파일 선택해줍니다. 돌출값은 대충 10mm로 하겠습니다. 그 다음 확인 누르시고요. 운영 패턴 실행하신 다음에 피처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 회전중 선택한 다음에 원통률 선택하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개수는 내기 한 다음에 확인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이제 완성이 되실 겁니다. 오늘은 이렇게 접선 사이의 호 반지름 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이런 접선 사이의 호는 자로는 반지름 값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인벤트에서 대충 스케치 해보시고 비슷한 모양이 나오도록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. 케이스 교육지도 아니라 이런 걸 시험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.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